작년 9월에 공개된 7번째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7은 각진 프레임으로 변경되어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과 패밀리 룩을 이룰 것이다 라는 출시 전 소식과 전혀 다르게 기존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비율만 늘린 형태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매체들을 통해 갤럭시워치 4와 애플워치 7에 혈당 측정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 보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스마트워치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출시 전 소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출시될 애플워치 8은 어떻게 출시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애플워치 8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밍 직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은 지난해 기술 검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리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플워치 7의 체온 측정 기능을 드랍했다. 나는 애플워치 8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애플의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애플워치 8에서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밀한 체온 측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외부 환경에 따라 피부 온도가 빠르게 변한다는 점이다. 스마트워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심부 온도 측정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체온 측정이 작동하려면 우수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삼성도 체온 측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해 갤럭시워치 5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애플워치 7에서 디스플레이가 크기에 개선되긴 했지만 이렇다 할 건강 추적이나 측정 기능은 전혀 추가되지 않았었죠. 준비는 했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고 스마트워치 특성상 기존 체온계처럼 귀 같은 곳에 꽂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 측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부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이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진짜 체온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애플워치에서 체온 측정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에 갤럭시워치 5가 언급된 이유는 지난 3월 국내 IT 매체 전자신문의 보도를 통해 갤럭시워치 5의 체온계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알고리즘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갤럭시워치 5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것이 피부에 접촉하는 스마트워치보다 구조적으로 측정에 더 유리한 이어폰, 즉 갤럭시 버즈에 온도계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운동용 스마트워치로 유명한 가민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체온이 아니라 주변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민의 온도 측정도 체온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기능입니다. 체온 측정은 가민의 온도 측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워치는 3년 주기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애플워치 7은 디자인을 변경하긴 했지만 기능의 추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애플워치 8은 필연적으로 기능 추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능 추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끌릴만한 기능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타임 증가가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체온 측정이면 연계될 수 있는 건강 추적이 많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만한 기능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체온 측정은 애플워치 8의 생산 전까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워치 8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